자, 공유도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너무 멋진 청년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목하실 것은요, 여기 머리를 잘 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데 정말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올 때는 저는 완행열차 12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저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독서실에 잠자고 아예 살림을 했습니다. 거기는 침대도 없었습니다. 늘 잠잘 때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 의자를 가지런히 모아놓고 잠을 잤습니다. 물론 제대로 목욕할 때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양말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몸에 때가 많이 꼈겠죠? 그런데 오래되면요, 때가 딱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요, 냄새도 안 납니다. 예, 그래도 청운의 꿈을 품고 와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여러분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말 아픈 청춘들이 용기잃지 마시고요. 그런 외형적인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꿈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서울로 몰려든 시민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울 시내는 정말 농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꿈과 또 정말 동경의 마음을 갖고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천만이 넘는 도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겠지요. 이렇게 큰 성장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큰 많은 도시의 문제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교통, 주택, 또 뭐 여러 가지 자살률, 범죄, 폭력, 그리고 또 지금 99대 1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 격차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이런 수많은 도시의 과제들을, 도전의 과제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시는 바로 이런 함께 꿈을 꾸고 또 그런 도전의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국가는 늘 애국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때로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죠. 또 늘 버스와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죠. 네, 쓰레기를 치워드리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장이 괜찮죠? 네. 이런 사실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의 시장들은 이런 고민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도 무사히 진실로 지하철에 고장이 안 났고 어딘가에 큰 사고가 안 났고 그러면 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일상의 삶들을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죠. 이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에서 그야말로 에드워드 글레이즈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정말 도시라는 것은 인류가 창조한 가장 빛나는 그런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를 주면서도 동시에 거기서 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고민이 깊습니다. 보세요, 이게 제가 피부가 얼마나 까칠까칠해졌는지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이 정말 작은 가슴에 19조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2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제대로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도로 뚫어달라, 뭐 무슨 청소년 회관 지어달라, 뭐 하루에도 몇 건씩의 저는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돈 없이도 하는 길이 없는가. 저는 완전히 요즘에 돈독이 올랐습니다. 무엇이든
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야말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해내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을 제3의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늘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유라는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독점욕이라는 게 있죠. 혼자서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죠.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작게 나누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나누면 크게 얻고 다 버려버리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말 같지만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변호사, 한때는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권력이잖아요. 버렸습니다. 제가 변호사하면서 벌은 돈, 건물 다 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집사람이 남편을 내놓은 거죠. 지금은 조금 후회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시를 얻었잖아요. 물론 고민거리와 함께. 네. 그래서 이 함께 나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런 단어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공유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협력적 소비가 바로 이런 공유 경제를, 공유의 도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작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또 커다란 효과를 거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더 커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정주차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가에서 신청을 하시면 구청에서 이렇게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굉장히 싼 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또 주차 공간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차할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다가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빈다라고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 일을 보러 왔거나 또는 그 인근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10%만 바로 이 시스템에 참여하시면 우리는 이 3,7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저한테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수많은 주민들이 진정하고 민원을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공유를 실천해도 우리는 건설하지 않고도 많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관광객이 980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호텔이 모자라서 일본에서 오지 못한 관광객이 약 15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호텔이, 특히 서울시 호텔이 약 15,000 호실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바로 B&B, Bed and Breakfast. 우리가 살고 있는 빈 방을 공유하시기 시작하면 이런 효과를 거둡니다. 만약에 천 가구의 도시 민박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50실의 호텔, 작은 숙박시설을 우리는 20개를 건설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5천 가구가 참여하면 여기에 5배가 되겠죠. 100개의 작은 호텔을 짓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은 저녁이 되면 대체로 빕니다. 공공시설이 대체로 저녁이면 다 비게 되죠. 왜 놀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서울의 모든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빈 공간을 다 등록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드린다 라고 했더니 지금 약 한 500개 공간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내가 오늘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셔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강당이나 회의실을 공유하는 것이 500개만 된다면 10실짜리 10개의 방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우리가 25개를 건축하는 효과를 꼭 같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 2013년 내년에 공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당된 예산이 16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두는 효과는 실제로는 1675억 원어치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 도시를 앞으로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실현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 도시라는 게 본래 왜 사람들이 모여 삽니까? 바로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 도시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농촌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어서 지금 전 세계 절반의 인구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도시에 산다는 것은 이 컴팩트한 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산다는 것은 수많은 공유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채무가 많은 게 아주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은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위한 문턱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난 60년대 이후에 서울시는 늘 자본과 물량과 자동차와 개발과 성장 하드웨어 그리고 독점하고자 하는 이런 탐욕 속에서 도시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이 2012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턱에 우리는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 대신에 사람, 자동차 대신에 사람, 보행로, 개발과 성장 대신에 삶의 질과 행복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우리는 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GDP, GNP 뭐 1년에 2만 불 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대통령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공약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더 행복한, 조금은 더 폭력과 학교 폭력과 성폭행이 적은 안전한 도시, 시민들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는, 우리가 서로 이웃끼리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시,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기억이 살아있는, 다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삿밥 얻어먹으러 오실 때 길을 헤매지 않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꿈이고 또 여러분의 꿈 맞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하드웨어, 여기는 돈이 수천억씩 들어갑니다. 보통 도로 하나에 천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하철,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최첨두 시간, 전부 9시 출근을 하니까 다 8시에 막히잖아요. 출퇴근 시간을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면 그렇게 천억, 이천억 하는 공사를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소프트웨어로 세상의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저는 제 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굶어 죽습니까? 한 대잠을 잡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요, 이런 많은 도시의 문제를, 그리고 내 탐욕만 조금만 없애면 얼마든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늘 IT로서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지금 6년째 꼽히고 있습니다. IT 환경이 가장 좋은, 정보와 지수에 있어서는 최고의 도시가 서울입니다. 왜냐? 너무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 조금만 투자해도 누구나 와이파이 되고 인터넷이 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컴팩트하다는 것은요, 그것은 또 때로는 이렇게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공유의 뿌리가 있고 유전자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가 마을에서, 여러분, 부모님만 저를 키웠나요? 옆집 할머니, 옆집 아저씨, 제가 가서 이렇게 잠자다가 보면, 아니 놀다 보면 친구하고, 야 너 밥 먹고 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야 너 자고 가,
그럼 빨리 오늘 엄마 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뭐 그러고 자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디가 예?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국영수만 가리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줄 모르죠.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공유, 공감, 이런 가치인 것이죠. 네. 저는 지금 우리 도시가 또 우리의 이런 공유의 시스템도 점점 더 발전하고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는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 하나의 유턴의 방향에서 제가 크게 선언한 것뿐이죠. 이미 우리 사회는 이렇게 벌써 변화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우선 주차장, 그 다음에 자동차, 카쉐어링, 자전거, 그 다음에 옷책, 오늘 옷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출발했죠? 네, 거기 제가 옷을 내놨습니다. 제가 시장 그 후보 때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재수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세 벌이나 뺏겼습니다, 사실은. 내놨습니다. 네, 이런 물건의 공유. 여러분, 집집마다 왜이 뭡니까? 뭐, 대패니, 무슨 이런 뭐죠? 드라이버를 왜 갖고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집집마다 책장을 둡니까? 같은 독서실 하나 만들어 두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고, 그죠? 공부하고, 부모님도 함께 와서 얘기하고, 서로 아이 키우는 얘기를 육아 상담을 스스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서울시의 모든 정보를 무조건 공개라.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공 데이터 다 내놓을 것이고요. 아예 서울시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태도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사가 지금 시티 2.0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아닙니까? 도시가 갖고 있는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만 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저는 동서양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능도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 인구의 절반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 500만 명의 상시 노동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저는 내 나이 또래, 지금 50대 후반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은퇴해서 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낸 세대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해도 세상의 많은 문제를, 요즘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먹거리, 육아, 문화, 모든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죠. 역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양도성, 제가 걸어봤는데요.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저는 과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미래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책과 예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500억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내놨죠. 저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행정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60만에 이르는 트위터 팔로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음으로써 거의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시민과 함께 주고받고 우리 공무원이 죽어놨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여러분이 우리 도시의 주인입니다. 서울의 여러분 시장은 누구십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오늘 끝을 낼 텐데요. 우리 일일 시장님도 제가 모셨습니다. 두분 잠깐 나올래요? 예, 나연 씨, 준호 씨. 이 초등학교 학생 두 사람이 오늘 저와 함께 일일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연 양의 목표는 서울시장이 앞으로 목표로 합니다. 저하고 상당히 경쟁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할 동안은 안 나올 거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네요.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